Hello, everyone. 지금 아마 미국 쪽 캐나다 이쪽은 새벽 4시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멕시코 콜롬비아에서도 지금 밤잠을 자지 않고 이 실황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지금 밤잠 안 자고 지금 많은 리더분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리더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뭐 집에서 참석하시니까 도리어 편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뭐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석세스 아카데미, 목요 원데이 세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해오면서 그 오프라인 세미나가 이제 호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로 뭐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12개 호텔을 다중 중계 방송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세미나로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켰었는데 우리는 또 그 오프라인 세미나에 사실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갑자기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변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언택트 시대가 오고 온택트 시대가 열리리라는 것은 예상은 했지만은 이것이 갑자기 밀려오는 바람에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변신을 해서 이 시대에 맞춰 나갈 것인가 사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변신을 했고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런 이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업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도하는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상 아바타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로 찍는 그런 이제 작업을 마쳤고 그 아바타를 이제 섬세하게 다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이런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제품 설명을 하나씩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 세트를 받았는데 어떤 순서로 쓰는지를 잘 모르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앱솔루트 박스를 딱 찍으면은 어떤 순서로 쓰는지 또 어떤 제품은 어떤 성분들이 주성분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영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앱들이 개발이 되고 이게 이제 믹스되는 그 가상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제 안내를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조금 더 해야 될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고 뭐 내년쯤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매달 조금씩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매달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업을 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고 그리고 애터미는 그 변화의 물결을 가장 잘 타고 있는 회사구나. 애터미와 함께 해야만이 내 미래가 보장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가 막힌 제품이 하나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뭐 애터미에 많은 기가 막힌 제품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제품은 애터미의 또 하나의 주력 상품이 될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예감이 드는 건데, 바로 시너지 앰플과 EP 스킨 부스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런 앰플들 이렇게 파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100만 원대가 넘어가고요. 조그만한 병 하나가. 그 다음에 제일 싼 게 보니까 한 68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타사 경쟁사니까 이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우리가 다 체험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그걸 비교해서 그보다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타사에서 나온 그런 제품들을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써봐야 되는데, 와, 막 68만 원, 막 120만 원 이러니까 그것도 조그만해요. 그거 하나 사는데도 애터미 회장 정도 되면 제법 부자인데도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 참 여자분들은 그 아름다워진다고 하면은 막 간이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지만은 이거를 정말 절대 가격에 공급 해보자 해서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콜마와 함께 손잡고 개발을 한 것이 바로 시너지 앰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간 프로그램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막 좀 뭐 우리가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좀 들이 붓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이번에 정말 마음껏 고함량 초방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받아서 이렇게 발라보시면은 진짜 진한 원액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유지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제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제 CSR 활동,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 그런 활동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착한 소비 프로젝트 해서 매출액의 1%를 기부하자는 운동을 여러분들과 같이 펼쳤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동참을 해서 많이 구매를 해 주셨기 때문에 5월 달 매출액이 98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면은 약 10억 정도를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저기 좀 거들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10억에다가 회사가 좀 더 보태서 31억 3,700만 원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은 1%였지만은 우리가 3% 정도를 이렇게 이미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 활동도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일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도 애터미에서는 계속 하고 있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실업 대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 대란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가 대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만 산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은 이제 시대에 뒤처지게 되고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세상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세상의 변화는 뭐 대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1차 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농업, 수산업, 임업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은 공업화, 산업화 되는 것이고, 3차 산업은 이제 지식 기반의 정보화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 사회가 되면은 그 AI가 등장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들, 사람이 하는 웬만한 일들, 지금 뭐 미래학자들은 거의 70% 정도는 이 AI 컴퓨터나 아니면은 AI 컴퓨터가 들어간 로봇가 사람들을 대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생계를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를 해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AI 로봇들이 70%의 일을 장악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심각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은 이제 20대 80의 사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그걸 뭐 파레토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의 사람이 80%의 재산을 갖게 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20%의 재산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된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부의 편중 현상,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대 20의 파레토 법칙이 어느 날인가는 1대 99로 바뀌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벌써 한 5, 6년 됐습니다마는 그 Occupied Wall Street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1%가 지금 99%의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그게 그 부가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 99%가 들고 일어나서 그 1%를 점령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들이 한때 막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한 부분들은 그 1%가 아니고 0.001%가 이제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일은 70% 80%가 AI가 장착된 로봇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일거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수입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9%의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프레카리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태리어인데요. 이 불안정하다는 프레카리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레타리아, 프로레타리아트라고 하는 두 말이 합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산 계급, 재산이 없는 그런 계급을 프레카리아트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명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99.99%다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99.99%에 들어가 버릴 확률이 99.99%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0.001%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 0.001%의 사람들은
바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0.001%. 그러니까 만에 한 명 정도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0.002%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0.003%만이 새로운 이 귀족 계급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9.997%의 사람들은 소위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무산 계급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희망 없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이제 예견을 했고, 여기에 어떻게 대체를 할 거냐. 그런데 그런 세상을 예견을 했지만은 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애터미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우리 회원들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퍼스널 플랫폼을 만들어서 퍼스널 플랫폼과 퍼스널 플랫폼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애터미 리더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이 애터미의 이 굿뉴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99.997%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굿뉴스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의 가정 문제, 그러니까 내 하나의 경제 문제, 내 가정의 경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무산 계급을 향해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살 길이 있다,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 굿뉴스를 전하는 경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애터미 회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애터미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공정위에서 우리 직접 판매 업계에 대한 정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애터미는 국내 매출만 1조를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까지 포함하면 1조 2천억, 그리고 지사에 현지 법인들의 매출을 다 합하면 우리가 1조 5천억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업계의 10대 아이템, 제일 많이 팔린 아이템 탑10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탑10 중에 애터미 제품이 4개나 들어가 있어요. 1등은 당연히 애터미 제품이겠죠. 그래서 해모임이 1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앱솔루트도 들어가 있고, 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총 매출이 탑10 매출액의 55%, 절반 이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의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선방을 해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 미래에 그냥 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우리는 탄탄하게 지금 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중국 오픈이 지난 7월 10일 날 됐습니다. 뭐 중국 역시 인구 대국이고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 정말 실감을 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 10년 동안 회원 40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그런데 중국 오픈하자마자 3개월 만에 지금 38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회원이 350만. 그래서 애터미 글로벌 총 회원수는 이제 1000만이 넘어가는 113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지금 뭐 계속해서 성장과 진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도 중국을 오픈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애터미의 깃발이 꽂혀 나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터미에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의 8단계라는 것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께서 8코어 강의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분야에 공부하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거나 사업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복잡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거 다 해봤거든요. 다 배우고 다 가르쳐봤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요 다 주저앉아요. 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설령 몇 사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켰을 때는 다른 사람이 또 못해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면은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만 가르치라 이거예요. 나는 배웠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줬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를 못해.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 안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이미 필요한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그것은 충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괜히 막 복잡한 얘기들 뭐 이렇게 하는 거 거기 그걸 하다 보면은 힘만 빠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강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 상태, 즉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그 절망을 넘어서는 도구로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어두운 동굴 가운데서도 이 빛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둠의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밝은 세상에서 창공을 활활 나르는 백조가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터미를 만난 모든 분들이 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밝은 빛의 세상으로, 그리고 푸른 창공을 활활 나는 백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